안녕하세요, 정구입니다. 오늘은 드릴러 접목하는 방법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드릴 접목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막은 마요네즈 병이나 케첩 병이 있으시면 그걸로 쓰셔도 됩니다. 먼저 물병 뚜껑에 드릴러 구멍을 내주세요. 구멍에 실리콘 호스를 끼워줍니다. 실리콘 호스는 분무기를 사용하던 걸 자른 거예요. 호스가 빠지지 않게 실리콘을 발라 고정해줍니다. 여기에 물을 넣어서 드릴 작업 후 구멍 세척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접목할 나무는 눈을 한두 개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세요. 접목될 부분의 표피를 한 1.5cm 정도만 벗겨주세요. 길이는 먹공용으로 준비하되 지금 보는 길이보단 이런 형태의 매끈한 모양의 길이가 더 깔끔하게 뚫립니다. 접목할 가지에 따라 다양한 두께의 길이를 준비해주세요. 접목 후 발라줄 도포자도 준비해주세요. 만들어 놓은 물병에 물을 담아 준비해주세요. 접목용 길이는 접목이랑 비슷한 굵기나 조금 작은 거로 사용하세요. 구멍을 뚫을 위치를 먼저 선정하시고 목공용 길이로 구멍을 1.5cm 정도만 깔끔하게 뚫어줍니다. 구멍 입구는 칼로 깨끗하게 다듬어줍니다. 구멍에 생긴 톱밥을 물을 뿌려 제거해줍니다. 구멍에 잘라놓은 가지를 틈이 안 생기게 잘 꽂아주세요. 혹시 구멍이 작으면 억지로 삽입하지 말고 보시는 것처럼 칼로 구멍에 맞게끔 깎은 후 삽입해주세요. 이제 사이즈가 잘 맞는 것 같네요. 접목 부위가 마르지 않게 도포제를 발라줍니다. 도포제는 곰팡이와 기타 세균들이 들어가지 않게 해줍니다. 가지 끝부분도 마르지 않게 도포제를 발라주세요. 하양 도포제는 하루 정도 지나면 색깔이 투명하게 변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앵두나무를 접목해 보겠습니다. 적당하게 구멍을 뚫고 깔끔하게 다듬어 줍니다. 물로 잘 세척해 줍니다. 이렇게 물을 뿌려야 나무가 부드러워지고 접착제처럼 잘 달라붙어 접목이 더 잘 됩니다. 접목하고 나서 바르는 도포제는 병균도 맞고 가지도 마르지 않게 해줍니다. 접목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꽃이 피고 있네요. 성공입니다. 한 나무에 다양한 나무를 접목해 봤습니다. 구독자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